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까봐 편집돼 조금씩. 해가지고 집에 갖다 주고 또 보러 가자. 그럼 못한 거 맞잖아 그러면. 기대되나? 기대된다. 영혼 없네. 여기는 지금 친구 사택인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친구가 청소를 좀 하고 있는. 그리고 이게 따뜻하게 먹는 게 아니라서 지금 차게 해가지고 찬 소스 샐러드처럼 그냥 먹는 거라서 어차피 시킬 거라서 케첩 살짝 그냥 해온다는 느낌? 어차피 니랑 니 와이프가 먹을 거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만 시키면 되잖아. 원래는 여기랑 오이랑 새싹이 들어가요. 새싹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. 와, 연어도 다 돼간다. 당근이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 당근을 얼마나 볶아진지 한번 보여드리라. 그냥 기호에 맞게. 너희 와이프의 취향에 맞느냐. 그래서 가져온 우리 식자재들을 이 한박도 직접 빚은 거다. 와, 진짜? 진짜 직접 빚은 거다. 한박 향이 별대기. 이거는 크게 간을 안 해도 되는 게 한박에 간을 다 하기 때문에. 오, 이 껍질 부분을 다 태워주는 거라. 껍질은 이거 호불호가 있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땅콩 하고 이제 아몬드까지 하고 원래 파슬리까지 뿌리면 딱 끝나는 거라. 이건 이제 사진 찍어서 보여줘라. 이렇게 완성이다. 이거는 이제 바로 공이 나겠다. 배달 갑니다. 이것도 이거 빠지면 안 돼. 이거 큰일 난다. 이거 빠지면 큰일 난다. 와, 진짜 맛있겠다. 다음에 이거 다 하면 양파를 넣고 잡아줘. 기름 샤워를 해주는 거지. 파일 먼저 양파를 좀 올리고 좋아. 맛이 나가지고 정말 맛있다. 아, 진짜. 원래 이게 파프리카로 색감을 좀 주는 데 없으니까. 완성! 뭐 취향에 맞게 드세요. 이것이 마지막 한박 많이 출연하고 싶은데. 오, 와 맛있다. 진짜 맛있지 않나 근데. 와,
와, 진짜 맛있다. 와. 와, 이거 맛있는데. 간도 딱 됐다. 아, 여름에 비가 너무 계속 한 달 내내 비가 왔다 이거지. 자꾸 채소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과실이 너무 비싼 거야. 과실이 사진을 찍었다. 와, 우와. 저 오늘 아까 그 친구한테 이제 요리를 다 하고 이제 그 와이프한테까지 먹여줬습니다.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겠다고 해서 일이 늘 하던 환경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있었고 다 이렇게 휘저으면 되는 거지. 양이 되게 많네. 맛있나? 여러 맛있나? 맛있다. 간 적당히 됐고 소스가 맛있네. 소스가 그냥 딱 상큼한 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좋겠다. 와, 눈이 진짜 야채 한 개 있다. 이거 양도 되게 많네. 이게 1인분이야? 여기 미우도 저 차, 여기 미우도 나오겠다. 저 미우자 있다. 나를 안 나오지? 네, 왜 안 나? 이거 음식만 찍고 있어요. 이거 양이 이게 몇 인분이야? 1인분. 이게? 이게.